안녕하세요. 스타걸 서현지입니다. 스타리그 즐겨보신 분들 다들 저 아시죠? 오늘은 제가 스타 말고 다른 게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저 연지가 가장 스타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임 궁금하시죠? 바로 보러 가요. 좀비 온라인은 2D 호러 MMORPG로 무한 액션과 콤보,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전투 쾌감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이름 그대로 좀비와의 전투가 핵심 컨텐츠인데요. 그 배경이 다들 궁금하시죠? 다들 궁금해하시니 설명 들어갈게요. 영국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성을 잃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무차별로 공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총에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데요.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렇죠. 바로 좀비. 그런데 이 좀비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좀비 바이러스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나라들은 5년 만에 인구의 90%가 좀비화되고 결국 국가를 해체하게 되죠. 좀비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벌써부터 궁금증이 무럭무럭 생겼을 거예요. 좀비가 왜 갑자기 나타났느냐? 그것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그 비밀을 푸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좀비를 무찌르는 호러 영화의 영웅!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좀비 온라인의 양대 진영! 제바와 블러드 워커 두 진영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제바는 교자빼아 연구를 진행하던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교자빼아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여러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좀비가 발생한 나라들이 모두 제바 소속이 되어 있던 나라들이었던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 교자빼아 연구가 좀비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해서 교자빼아 연구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연합으로 블러드워커가 탄생하게 됩니다. 블러드워커는 교자빼아 연구를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무력 항쟁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바가 되어 좀비가 발생한 진정한 원인을 찾느냐, 블러드워커가 되어 교자빼아 연구의 진실을 밝혀내느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스토리를 알아보았고 게임 시스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 아니, 마우스 고정! 근데 마우스 고정하면은 다음 영상 못 보는 거 아니에요?